오늘은 26장인데 한번 보세요. 자발, 의, 폐, 온포하여. 온포라고 읽어요. 온포하야, 여, 의, 호, 학, 자로. 입이 불치자는 기, 유야, 여, 인자. 글쎄, 가난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의 자는 동사로 해서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폐 온포하여 온 자는 이게 솜옷 온 자고 포 자도 솜옷 포 자야. 근데 폐 자가 이게 해질 폐 자야. 즉 누더기 옷 다 떨어진 옷. 그러니까 누더기 솜옷을 입고서 여의 호학자로 호학은 호자가 여우 가죽 옷이야. 지금 여우털 옷이야. 학자도 담비라는 이게 이제 그 털이 좋은 그 짐승인데 호학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밍크 이불, 밍크 코트 이런 거일 거야. 그런 옷을 입은 사람과 입이 불치자는 사람과 함께 서서 같이 나란히 서서도 불치자.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기 유야여 인저. 그 유는 자로잖아. 그러니까 자로 일진저. 무슨 말이에요? 자로가 누더기 옷을 입고 옆에 진짜 근사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람과 나란히 서 있어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사람은 바로 자로다. 폐는 괴야오. 요 폐라는 것은 그 괴자야. 무너질 괴자인데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오는 시저야오. 여기 시자도 이 시도 이걸 삼이라고 하는데 우리 삼배옷 그러잖아요. 삼배옷 할 때 삼시자야. 저는 솜저자야. 그래서 시저라는 것은 그 수삼이라고 해서 시자가 수삼이라는 건데 얇은 솜옷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온이라는 것은 이게 솜옷 온자인데 온이라는 것은 시저야오. 얇은 솜으로 겨울이니까 그냥 솜을 안 입을 순 없지만 얇은 솜으로 해 입은 옷이고 포는 의유저자야니 이 포라는 것도 의유저 옷은 옷인데 옷에다가 저자가 솜저자예요. 솜을 둔 것이니 솜을 둔다고 그래. 옛날에 솜옷은 솜을 넣는다는 소리를 솜을 둔다라고 한다. 그러니 개의지천자라. 되게 옷의 천한 것이다. 즉 옷이 좋지 못한 옷이다. 그런 뜻이죠. 호학은 이 호학지피로 위군이. 호학이라는 것은 그 여우 호자, 여우와 담비 학자인데 여우와 담비의 가죽으로서 위군이. 갓옷이라고 하지? 갓옷. 지금 말하면 밍크 코트야. 이제 그런 코트야. 갓옷을 만든 것이니 의지 귀자라. 옷의 아주 귀한 옷이다. 지금 값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밍크 이런 거는 뭐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시장에 가면은 그냥 그 누비로 돼가지고 뭐 만 원이나 뭐 이렇게 주는 사는 옷도 있잖아. 이제 그런 옷을 입어도 조금도 그런 거에 거리낌 하지 않는 것. 자로지지 여차즉 자로의 뜻이 이와 같다면 능 불리 빈부로 능히 빈 가난이지 가난과 부유함으로써 동기심이 그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이지 않아서 가히 진어 도이라 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도를 닦는 사람은
외적인 이런 물건, 물욕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옷을 너는 그거 입었고 나는 이거 입었다? 그거나 이거나 옷 입은 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지. 고로 부자 칭지라. 그러므로 공자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다. 불기 불구면 하용 부장이디요. 이 기자는 이게 해칠 기자예요. 해칠 기자인데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해치고 싶은 거야. 해코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불기라는 말은 해코지하지도 않고 불구. 구라는 거는 구할 구자니까 탐낸다는 뜻이야. 나는 없는데 저 사람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네. 저걸 탐내는 거지. 그러니까 남 많이 가진 것을 해코지하지도 않고 그거를 또 강제로 뺏어오고 싶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용부장이리요. 용자는 써이자와 같은 뜻이에요. 어찌 부장, 장자는 착할 장자야. 착하지 않겠는가?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뭐냐면 자로가 그런 경지에 갔으니까 공자께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시경에 불기 불구면 하용 부장이리요 이런 구절이 있거든. 시경에 이 구절을 끌어다가 칭찬을 하신 말씀이야. 기는 해야오. 이 기자는 해친다는 뜻이고 구는 탐낸다는 뜻이에요. 장은 선냐니 여기 장자가 이게 착할 장자야. 네? 그러니 언능 불기 불구면 하위 불선호와 말하되 능히 해치지 않고 구하지 않게 된다면 어찌 위 불선 선이 선하지 않음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참 좋은 일 아닌가? 훌륭한 일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자는 위풍 웅치지시니 이것은 위풍. 지난번에 풍 얘기했지요? 시경은 풍아송으로 이루어졌다. 풍은 각 지방 민요다. 그중에서 위나라 지방의 풍을 위풍이라고 해. 위풍 웅치라는 웅자가 수컷웅자 꽁치자지요? 숙공에 대한 그런 시가 있어. 거기에 있는 구절이에요. 공자 인지하야 공자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어 이미 자로야라. 이 구절로서 자로를 미 아름답게 여긴 거다. 이해되시죠? 여시왈 빈녀 부교에 강자는 필기하고 약자는 필구라. 여씨가 말하기를 가난할 빈자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사귈 적에 교제를 할 적에 강자는 그 성격이 강한 사람은 필기하고 반드시 그 사람을 해치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들고 약자는 그 기운이 약한 사람은 필구라. 반드시 아부하다시피 해서 구하려고 탐내고 있단 말이야. 대체로 그렇다 이거야. 근데 자루는 그렇지 않잖아. 거기 경원보씨왈 거기를 좀 보세요. 잔주가 있지? 경원보씨왈 보면 기자는 이 해친다는 그 기라는 것은 질 인지유의 욕해지예요.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야. 남의 가진 것을 질투하여 남이 많이 가진 것을 질투하여 욕해지하여 그를 해치고자 하는 것이고 구자는 구할 구자 있죠? 구한다는 것은 치 기지무의 욕취지하라. 자기가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욕취지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두 가지 속성이야, 그지? 없는 사람의 경우, 있는 사람 거를 자기가 이렇게
남이 그 커버여서 그걸 뺏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자꾸 얻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지.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자로 종신 송지한대. 그러자 공자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지? 그러니까 자로가 종신토록 송지한대. 죽을 때까지 그 칭찬한 그 말씀을 불기불구 하용부장, 이 여덟 자를 평생토록 이우고 다니려고 했단 말이지. 자기 칭찬한 말이니까. 그러자 자왈 시도야. 이 도가 그거 하나가 하족이장이리요. 어찌 좋기 착하겠는가? 어찌 그리 좋은 구절이 되겠느냐? 어찌 그것만이겠느냐? 그런 말이지. 종신송지즉 종신토록 그것을 암기한다는 것은, 암송한다는 것은 자희 기능이 불부구진어도이라. 자희 기능, 스스로 그 능함을 기뻐하여. 다시 도에 나가기를 구하지 않으려는, 즉 안주하려는 그런 자세다 이거지. 근데 안주하지 말고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지. 고로, 그러므로 부자 부언차이 경제라. 그래서 공자께서 또다시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경계를 하신 말씀이다. 뭐야? 하족이장이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좋은 점이냐? 이렇게 꾸짖은 말씀이지. 사시발 치악의 악식은, 악의 악식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좋지 못한 옷을 입고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 그걸 악의 악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악한 옷, 악한 음식, 이거보다는 좋지 못한 음식, 좋지 못한 옷.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일, 그다음에 좋지 못한 옷을 입는 일,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학자지 대병이니, 공부하는 사람의 큰 병이야. 공부한다고 하면서 외물에 끌려가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지. 이 그거야말로 큰 병이라고. 학교에서도 보면 옆에 친구가 MP3 하나만 새로운 거 갖고 와도 다 거기에 마음이 쓰여. 수업 중에도 거기에 보이면 그쪽으로 마음이 쓰이잖아. 그런데 하물며 정말 교복 안 입고 똑같이 안 입고 다 사복을 입는다면 어떤 친구 옷만 하나 새로 사봐. 완전히 그냥 그럴 거 아닌가?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의 큰 병이 바로 그거다. 선심부존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선한 마음이 보존되지 못하는 것이 계유어차라. 되게 여기에서 유래가 된다. 좋지 못한 음식 입는 것, 좋지 못한 옷 입는 거, 좋지 못한 음식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생긴단 말이지. 자로지지 여차하니, 그런데 자로의 뜻이 이와 같으니, 뭐요? 앞만 좋지 못한 옷을 입고 옆에 써 있어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뜻. 그러니 기과인이 원이라. 이 과인이라는 말은 남보다 뛰어나다는 뜻이지, 과인. 그러니까 그 남보다 뛰어남이 원이, 아주 멀다는 얘기. 뭐야?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 말이지. 월등히 뛰어나다. 연이나, 그러나 이 중인이, 그러나 중인으로서 능차즉 능히 이와 같다면,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 그렇다면 가이위 선의 연이라, 가이 선함이 되거니와, 참 훌륭하다고 여길 수 있거니와, 말이야. 자로지현은, 자로의 현명함은 의불지차원을, 이
그칠 지자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 정도에서 안주에서는 아니디거늘. 이 종신송지 즉 그런데에도 종신토록 그것을 암기하게 된다면 비소위진어일신내라.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데에 진보하지 못하는 이 못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야? 비소위진어일신내라. 그 날로 새로워지는 데에 나가는 소위가 아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더라 이거지. 고로 그래서 격이 진지라. 그래서 격려를 하시면서 진보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더라 이거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재활 의 폐온포하야 여의 호학자로 입이 불치자는 기유야 여인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에 의자는 동사예요. 그래서 폐온포, 온포는 소못이에요. 폐자는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떨어진 소못을 입고서 여의 호학자로. 호학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막 몇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옷이에요. 가죽 이게 뭐니? 뭐라겠지? 모피? 모피라고 하나요? 여우 가죽, 담비 가죽의 그런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더불어 입이 불치자는 서서 같이 나란히 서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기유야 연저 그 자로 일진저. 절대로 옆에 사람이 뭘 입었던 뭘 먹던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아. 자기 그냥 누더기면 누더기 그렇게 서 있는 사람 쉽지 않잖아요. 폐는 괴야오. 폐라는 것은 떨어진다 무너진다 그런 뜻인 괴의 뜻이고 온은 시저야오. 온이라는 것은 시전데 시자는 수삼이라는 시자고 수삼시 저는 솜저자예요. 그래서 수삼으로 만든 솜 즉 얇은 솜을 말해요. 그런 것이고 포는 의유 저자야니 옛날에 그 솜을 둔다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여기 포라는 옷은 옷에다가 솜을 둔 것을 말하니 개의지 천자라. 되게 옷의 천한 것이다.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옷이다. 호학은 이 호학지피로 위군이 호학이라는 것은 여우와 담비의 가죽으로서 갓옷을 만든 것이니 의지 귀자라. 옷의 아주 귀한 것이다. 지금 이제 솜을 안 듣고 되게 오리털 가죽, 오리털 파카 뭐 어? 닭털 파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옷도 저런 데 가면은 싸구려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모피는 또 뭐 몇천만 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옷하고 이제 같이 입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있는 거예요. 추위는 똑같이 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자로지지 여차즉 그러니 자로의 뜻이 이와 같다면 능불이 빈부로 통기심이 가히 진어도이라. 그렇다면 능히 빈부로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아서 가히 진어도이라. 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다. 도의 경지에 나갈 수 있을 거다. 고로 부자 칭지라. 그러므로 공자께서 칭찬을 하신 거더라. 그러면서 칭찬하시기를 또 뭐라겠냐면 시경에 그 다음 구절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칭찬을 또 덧붙이셨어요.
불기 풀구면 하용 부장일이요. 이 기자는 해칠 기자예요. 해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되면 구자는 탐낼 구자예요. 탐하지도 않는다면 어찌 써 착하지 않겠으리요. 장자는 착할 장자예요. 기는 해야오. 여기 기자는 해친다는 해칠 기자고 구는 탐낼 구자예요. 탐할 탐자의 뜻이고 장은 선냐니 착하다는 뜻이니 언능 불기 불구즉 하위 불선호와 말하되 해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을 수가 있다면 능자는요 하위 불선호와 어찌 불선이 되겠는가. 착하지 않은 것이 되겠는가. 차는 위풍 웅치지시니 이것은 위풍에 있는 웅치의 신이 웅치란 시 이름이에요. 공자 인지하야 공자께서 인용하시어 이미 자로야라. 자로를 찬미하신 거다. 이거죠. 아름답게 여긴 거다. 여시왈 빈녀 부교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사귈 적에 강자는 필기하고 그 자존심이 강하거나 기운이 강한 사람은 필기하고 반드시 그 부유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약자는 필고라 또 약한 사람은 반드시 손 벌려서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더라 이거죠. 거기 경원보씨와 잠깐 보세요. 경원보씨와 보면은 기자는 질인지유이 욕해지야오. 이 해칠기자는 남의 가짐을 가진 것을 질투하여서 욕해지 해치고자 하는 것이고 구자는 치 기지무이 욕 취지하라. 이 구한다는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어서 욕 취지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뜻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본문 내용이 명쾌해지나요? 넘겨보세요.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자로가 업이 됐어요. 그래서 자로 총신송지한데 자로가 총신토록 그 구절을 암송하려고 했는데 늘상 중얼중얼 이러고 다니면서 아 나 선생님 이렇게 칭찬했어 하고 다닌단 말이지.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도야 이 방법이 이 도가 하족이장이리요. 어찌 응? 좋기 착하겠는가. 어찌 그게 다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종신송지 즉 종신토로 그것을 암송하고 다니려고 한다면 차희기능이 불부구진어도이라. 스스로 그 능함에 기뻐하면서 또다시 도에 나가기를 구하지 않게 되더라. 이거지. 지금 경지에 안주하는 모습이잖아요. 안주하고 말 것이더라. 고로 그래서 부자 부언차이 경지라. 그래서 공자께서 또다시 이것을 말씀하시어 경계를 하신 말씀이다. 경계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도야 하죽 장일이.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너 외우고 다니냐. 진 더 앞으로 해야지 이런 말이에요. 사시왈 치악의 악식은 학자지 대명이니 사시가 말하기를 악한 옷과 악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학자의 크나큰 병이니 선심 부존이 선한 마음이 보존되지 못함이 개 유어차라. 아마도 여기에서 유래가 되는가 보다.
자로지지 여차하니 그러니 자로 있듯이 이와 같으니 기 과인이 원이라. 그가 남보다 뛰어남이 과하다는 건 뛰어남이죠. 뛰어남이 아주 멀다. 즉 남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러나 이 중인이 능차 즉 가 2위 선의연이와 그러나 일반 사람으로서 능차 이 경지에 능할 수 있다면 가 2위 선의연이와 가히 선이 되거니와 자로지현은 자로의 현명함은 의불지차원을 여기에 그치지 않음이 마땅하거늘 이 종신송지 즉 종신토록 이 구절을 암송하게 된다면 비 소이 진어 일신야라 일신을 하는 데에 진보하는 소이가 아니다. 즉 날로 새로워지는 데에 나가는 소위가 나가는 방법이 아니더라 이거죠. 코로 그래서 격이 진지라 격려를 하면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더라 이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지요.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잘한다고 우쭐대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못한 아이들은 또 못한다고 금을 그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돼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안 읽었어요? 재활의 폐운 포하야 여의 호학자로 이리 불치자는 기유야 연점 배는 괴야오 오는 시저야오 보는 의유저자야님 개의지천자람 호학은 이호학지피로 위군이 의지기자람 자로 지지 여차즉 능불 이빈부로 동기심이 가이 진어 도의람 고로 부자 칭지람 불기 불구면 하용 불장이리오 기는 해야오 구는 탐야오 장은 선야니 언능 불기 불구즉 하위 불선호암 자는 이풍웅치지시니 공자인지하얌 이미자로야람 여시왈핀여부교예 강자는 필기하고 약자는 필구람 자로 종신 송지한대 재활 시도야의 하조기장이리오 종신 송지 즉 자희 기능이 불보구진어 도의람 고로 부자 부언차이 경지람 사시왈치 악의 악식은 학자지 대명인인 선심부준이 개유어차람 자로지지 여차하니 기과인이 원의람
연이나 이중인이는 찾을 가이비선의 연이와 차로지현은 의불지차오늘 이종신송지즉 비소이진어 일신야람 고로 격이 진지람.